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아이고. 아유, 덕수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아이고. 아유, 덕수, 네. 아유,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와서. 네. 아이고. 아유. 아유, 예, 죄송합니다. 어머니, 엄마 쪽에. 어. 아, 가기가 아주 작진 않네요. 예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니, 아니, 아니. 이쪽으로. 아유. 아니, 저. 먼 길 오느라고. 뭐, 사고, 사가지고 올 게 없어서 어머님이 그 좋아하셨던 간장게장 좀. 같이 먹으려고 사왔고요. 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. 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. 요거 간장게장. 아이고. 아이고. 잘 지내셨어요? 아니, 어머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 뵙고 또 저는 뭐 장례식을 떠나서 이런 가족 모임 처음이잖아요. 저 태어나 처음이에요. 어. 아. 너무 너무. 너무 너무. 정말 반갑습니다. 차가 용서해요. 차가 많이 밀렸어? 예? 올 때 차가 많이 밀려? 와, 8시간 걸렸어요. 8시간. 어머니랑 닮으셨네, 외삼촌이.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자주 만나야 돼. 네. 차가 많이 밀렸어? 예? 올 때 차가 많이 밀려? 형 지금 목사님이시죠? 그렇지. 군산에서 지금. 군산에서 지금. 아, 목회하고 있고. 사촌 형. 아, 근데 사촌 누나, 그, 누나 여기 장사 잘 된다면서요? 네, 덕분에. 네. 덕분에. 사촌 누나. 많이 막히더라고요. 엄청 고생했어요. 고생했다. 먼 길 오느라고. 저기, 오느라고, 저기, 밥도 못 먹었지. 밥 못 먹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배고플 텐데, 식사 엄청. 식사하면서 같이. 네, 그러시죠. 그러니까. 네네. 상민이가 이제 항상 늘 홍어 좋아한다고. 네, 맞아요. 맞아. 맛있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. 또 특별히 홍어도 네. 준비하고 또 이제 문어랑 이것도 네, 그러니까요. 공에서 직접 어우 사막 와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딱 차림상을 아이고 제주 선찰이다 어우 맛있겠다 아 근데 저는 이런 가족 밥상을 처음 먹어봐요. 아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먹는 밥상이 처음이에요. 아, 그래. 진짜. 이제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만나서. 네, 그럼요. 상님 마음을 좀 알겠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이야, 잘했다. 기도해야 되는 거죠? 당연하지. 기도해야지. 나 언제 기도 안 하나.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지. 기도하고. 목사님이 계신데. 우리 상민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내가 엄마 대신 네. 내가 주고 싶다. 아이 감사합니다. 그래. 아이고. 맞아요. 주고 싶다. 아이 감사합니다. 그래. 네.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거 좋아하잖아. 네. 엄마가 엄마 생각나네. 네. 엄마가 엄마 생각나네. 네. 그래. 그치? 엄마 싫어. 우리 이거. 네. 우리 이거 상민이 좋아하는 네. 삼합에 가서 삼합. 안 그렇잖아도 상민이 건강 때문에 누나도 많이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행복하네요 뭐 보기가 좋으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뭐 남성 호르몬 수치가 그랬었잖아 방송 나왔잖아 네.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. 애순모가 맨날 우리 상민이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짜다고 짜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러지 마. 술도 이제 끊고 담배도 네. 피지 말고. 아무래도 이게. 그 사실
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광주 내려갔을 때 저랑 잘 안 왔어요. 광주 순천 올 때 엄마 혼자 그냥 뭐 잔치 있다 그러고 혼자 갔다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나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도 좀 그냥 다니긴 했는데 애를 안 데리고 다녔고 장례식 때 어머님 장례식 때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. 어느 정도 실제 이제 우리의 친척과 외가 친척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. 그러지. 그리고 궁금한 걸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좀 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외삼촌 저한테 말씀하셨던 서류 저 가져왔어요. 외삼촌 저한테 말씀하셨던 서류 저 가져왔어요. 말씀하셨던 서류는 서류? 그렇죠. 이거는 이제 화장할 때 화장 증명서. 그리고 이거는 저걸 왜 가져왔을까? 장례 의전 영수증. 요 내용을 보면 네. 여기 이제 상민이가 누나 밑에 맞으면 등록이 된 줄 알았어. 누나 밑에 맞으면 등록이 된 줄 알았어. 그동안에. 어? 왜? 어? 가족관계 증명을 떼면 이제 아버지 쪽 친척. 웬일이야? 제가 어머님 친자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 계실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. 왜냐면 왜냐면 뭐 진단서를 떼야 되고 뭐 이럴 때에도 어머님이 직접 가셔서 뛰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원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안 되니까 왜냐면 어머님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저는 오로지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가족관계 증명은 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자.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 이제 외삼촌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외삼촌이 직계 이제 동생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서부터 장례 뭐 이런 것들 다 어머니 후적에 제가 없어서 너무 난감하고 일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걱정했을 때 외삼촌이 그걸 다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어머니 잘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처음 느꼈던 거죠. 아 이게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거구나. 이 세상에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가족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게 엄마랑 평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호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호적에 아니 그거는 아마 거기 호적에 넣고 그럼 그 호적에 넣었으면 아마 어머님 호적에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. 호적 거기다 넣었으니까 지금 부부로 안 돼 있었으니까 왜냐면 거기도 다른 분이랑 가족이 있어서 맞아 그쪽에 호적에 올리면 어머니 여기 밑에는 못 올리게 돼 있겠죠. 아니 근데 저 태어났을 때 기억하세요? 제가 한 2년 동안 이름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호적을 안 올리고 계속 내가 보기엔 다퉜나 봐요. 서로 이제 그자고고 여기고 엄마하고 좀 안 좋았지 다퉜지. 서로 이제 그자고고 여기고 엄마하고 좀 안 좋았지 다퉜지.
안 뺏기기 안 주고 싶어서. 막 하여간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저는. 그럼 그러니까 연희동에 어렸을 때 연희동에 살다가 망원동에 살다가 대흥동 살다가 대흥동 살다가 염리동 살다가, 살다가 또 홍대 서교동 마포 살다가 마포 살다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 그때는 이제 뭐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 많이 간 것 같아. 그래. 아이고 참. 아들 안 뺏기려고. 아이고 고생했구나. 아이고. 그래서. 근데 이제 그 상민이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도 나도 이제 어렸을 때 러프하게 기억을 하거든. 전 아예 기억이 없어요. 아버지가 네 살 때 돌아가셔가지고. 그렇지. 네 살 때? 네 살 때. 다섯 살 때. 다섯 살인가.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. 그러니까 만나서.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산 기억은 없고요. 아빠가 가끔 오셨을 때마다 그 당시에 바나나하고 오렌지, 파인애플 이런 거. 한 번씩 성모가 안아주는 건 기억나지. 네, 그건 기억이 나요. 근데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? 직업은 철도 쪽에 계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응? 철도 쪽에? 그때 엄마 만날 당시는 그 양해 네. 시멘트 그 철도. 네. 그쪽에 사업을 했어. 아 그러면 은퇴한 아, 재훈이 형 그 내용을 몰라? 재훈이 형 아버지 레미콘보다는 조금 우리 아버지 사업이 좀 더 컸었네요. 그럼 재훈이 형 아버지 레미콘보다는 조금 우리 아버지 사업이 좀 더 크지? 더 컸었네요. 아무 그럼 아 그거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. 이제 할 말 생각나. 그 당시 그 당시 연세 치고는 피아노 친 사람 별로 없잖아. 네. 근데 아버지는 피아노도 치는 분이고 피아노도 치는 분이고 오, 젊을 때부터 감성적이면서 아버지 쪽으로 좀 제가 가까운 감성을 가졌던 건가요? 그럼 이제? 아버지 쪽으로 좀 제가 가까운 감성을 가졌던 건가요? 근데 그럼? 이제? 오케이 이제 아빠 닮았다 상민이가 그치? 아버지의 피를 뒤에 음악적 어떤 감각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억은 전혀 없고 그냥 막 그 기억만 나요. 아버지 손이 커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들고 막 이랬던 기억은 내 기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, 꿈을 맞아. 꿔서 그 기억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. 그런 기억만 내가 아기 때 많이 갔거든. 이거 다 닮았어. 아주 닮았어. 예. 예. 그래서 아버지 닮았죠. 뭐 아버지의 뭐 이야기는 뭐 어쨌든 너무 짧은 기억이라 제가 다섯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. 참 그 핏줄 줄이는 게 참 대단해. 아 저 사진 너무 슬프더라고요. 저게 저. 장례식장에 있던 사진인데 저게 합성이에요. 좀 전 사진이 요 저 밑에하고 저 뒤에가 합성 합성 같아 보이네. 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합성. 세 분이 같이 찍으신 게 아니고 합성이더라고요.